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언제나 우리가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축복 안에서 승리의 삶을 누리다가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의 보혈로 이곳을 이 갈릴리를 치라사 모든 저주와 재앙과 악한 영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지대로 우리 안에 전도와 선교를 향한 중심을 주셔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우리 청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답을 내리고 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앞에 리더로 선자 애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사셨음을 발견되게 하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겸비케 될 수밖에 없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문제를 들고 온 모든 사람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셔서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의 상황 안에 갇혀지고 있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싸운 대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문제, 내 자신과 세상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으로 대상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께서 주셨던 은혜의 말씀이 오늘 강단을 통해서 동일하게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 우리가 그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마음을 이해하게 하옵시고, 그것이 새겨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떠나갈 수 없도록, 도저히 말씀을 떠날 수가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원담의 말씀을 통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마음껏 열어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축복으로 우리가 올 한 해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말씀과 무엇보다 말씀과 은혜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오늘 발견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중심을 회복시키셔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씩 주인되지 못한 그 부분을 그리스도로 바꾸는, 우리의 중심을 바꾸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때그때 바꿀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부흥이 우리 청년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부흥을 천 출석 천장과 200 다락방 사역자가 보게 하여 주옵시고 증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응답이 주님 오신 날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바르게 하며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했을 때 우리가 한 가지 더 하나님께 간구가 없는 것은 우리 청년들 전체에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세상에 바라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이는 형통,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며 지켜나가시는지가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언제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 것을 말할 것이 없어서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대로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과 삶과 모든 것을 통해서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현장에서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세상을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됨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항상 상황과 환경과 때로는 문제와 도저히 풀리지 않은 것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의 결과에 대해서 일희일비하는 삶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다가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것이 허망함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인생에서, 그것도 참으로 억울한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 스스로를 드려 우리를 구원할 만큼 가치 있는 존재로, 그것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영광을 누리며 그 영광의 덕을 선전하는 존재로, 마지막 날에는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하심과 영광을 보며 그 하나님이 전심전력을 다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우리를 사랑하셨음에 감사로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게 할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대속물로 드리셔서 모든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모든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벗겨서 있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대적 마귀를 향한 우리를 위한 승리를 선포하시고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을 찢으사 언제나 우리로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게 하신 가장 소중한 이름, 영원히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우리가 드릴 이름, 살아계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절 읽고 우리 청년들이 한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로 나아가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시내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시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낮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 갈릴리로 오신 후에 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행복자 되기.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눕시다. 당신은 참으로 행복자입니다. 별로 그렇군요. 자,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세상 흔들리고 우리 오직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은 언제나 밝냐고. 예, 저는 모태 밝음입니다. 언제나 이 모습이에요. 우리 집에 가면 달라지냐? 집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똑같이 놉니다. 똑같이 놀다가 너무 놀다가 지쳐서 쓰러져 잡니다. 그리고 또 눈 뜨는 순간 다시 밝아집니다. 제가 안 밝을 때는 딱 두 가지일 때가 있습니다. 한때는 배고플 때. 아, 이제 다른 건 다 참겠는데 배고픈 건 못 참겠어. 배고픔은 인상 어느 정도냐면 제가 유년부 이렇게 맡고 있는 전수사고인데 애들 도시락 수련을 갔는데 도시락 개판이 나온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이 속 안에서 있었던 그 불신자 상태가 막 쏟아져 나왔거든. 식판 뒤집어 던져버리고 막. 이걸 밥이라고 했느냐고, 예약했지 않냐고, 왜 다른 사람 먼저 주고 이걸 애들한테 밥을 먹이냐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들이 말리면서 하는 소리가 그분한테 우리 전사님 지금 배고파서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 배고프면 짜증내는 사람이니까 참아주시라고 막. 제가 배고파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배고프면 좀 짜증내고 하나 진짜 몸이 아프면 이렇게 좀 다운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보고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행복해 보인다. 오늘 여기 우리 청년들은 날 닮아야 돼. 어디서나 나갈 때 인상 쓰고 나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야 돼. 뭐가 인상 쓸 일이 있어? 뭘 그렇게 세상 짐을 지고 간다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아니고. 쓸 일이 없어.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이랬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랑 같이 삶을 비교해 보면 어쩌면 제가 훨씬 더 힘들게 살았을 거예요. 이상하지요?
복음이 만나기 전까지는 그게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나름 행복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이상하지요? 나는 그 자리를 맴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옆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옆 사람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이상하지요? 변하고 싶은데 좀 다른 삶을 살고 싶은데 다른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 그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뭐가 많아? 상처들이 많아.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좀 믿었던 사람들이 자꾸 배신하고 착하니까 이용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 자신에게 나도 모르게 울타리를 치는 거야. 이 울타리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와. 나의 나된 것을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오로지 나의 겉모습만 아는 거야. 이상하지요?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나는 더욱더 어떻게 돼요? 변하지 않아. 겉모습은 변한 척 할 수 있고 겉모습은 행복한 척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 집에 들어갈 때의 공허함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 속에 문제가 틀어지면 어떻게 해요? 가서 건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은 미안하다. 야, 우리 풀자. 친하게 지내자. 미안하다 소리 잘합니다. 그런데 저는 남한테 부탁도 안 하고 부탁받는 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왜? 혹시 내 안의 것이 들켜질까 봐. 또 그 사람하고 연관 속에서 내가 상처받을까 봐.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형식적인 만남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점점 외로워지고 남한테 잘못하면 미안하다 소리를 못해. 분명히 내 마음은 저 사람하고 관계를 풀고 싶고 가서 야, 진짜 미안하다 한마디 하면 내가 가까이 가면 다 용서해 줄 사람들이에요. 아니 내가 먼저 마음은 열고 가서 미안하다 하면 다 아이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넘어갈 일이에요. 그런데도 내 스스로가 자신감이 없으니까 절대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한번 관계가 틀어진 것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해결을. 아니 그런 내 자신이 그런 모습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싫죠?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사람도 싫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그랬나?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막 너무 친하게 웃고 있으면 그 사람도 이제 싫어져. 그러면 그 사람도 싫어진데 또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도 그 무리들도 싫어져. 점점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혼자 있는 게 편해. 아니 혼자라니까.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런 다짐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못해 혼자구나. 지질이 외로움을 달고 사는 사람이구나 느껴본 적이 있어요. 언제 변했냐? 언제 내가 그 틀을 깨뜨렸냐? 복음 알고 나서요. 아까 우리 부회장이 진짜 가슴에 와닿아서 내 복음이 내 복음 됐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나의 틀은 깨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실수할 수 있구나, 사람은. 사람은 미안하다 말하면 되는 거구나. 아니, 굳이 내가 무거운 진질 필요가 없구나. 그러면서요, 내 안에 행복이 찾아오는데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냐? 여러분 오늘 내 얘기를 잘 들어봐야 돼. 내가 너무 행복했더니 내 주위가 다 행복해져요. 웃음은 기쁨은 반드시 전염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강단에서 청년 이 목사로서 너무 행복을 누렸더니 청년의 전체가 다 행복해져. 이상하지? 말씀 하나도 기억 안 나. 뭘 했는지 기억 안 나는데 그분 목사님하고 즐거웠던 것은 기억나. 이게 기쁨의 힘입니다. 나는 행복자다. 행복자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행복자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왔던 상관없어요. 지금 나는 이제 행복자가 될 것이다. 내 스스로 틀 안에, 내 스스로 문제 안에 갇히는 그러한 삶은 살지 않을 것이다. 결단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나한테 지속적으로 행복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리스도로 채워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져.
오늘 우리 모든 청년들이 행복자가 되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을 놓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행복을 놓치냐? 오늘 말씀해 봤더니 예수님이 갈릴리에 왔어. 고향이야, 고향. 예수님이 누구예요? 목수사 아들이에요. 아주 대단한 가문에서 태어났으면 처음부터 괜찮을 텐데 목수 아들로 자랐어. 서른 살 때까지는 그리스도인 것도 모르고 그냥 자랐어. 뭔가 특별하지 않았어. 30세부터 갑자기 성령이 임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막 성령이 임하고 그때서부터 공생애를 시작했거든. 그 전까지를 누가 알아? 사람들이 다 압니다. 저도 이 교회 출신이잖아. 이 교회에서 내가 한 짓이 있어. 사실은 이렇게 좀 거룩해 보이지만 사실 나랑 같이 청년회를 지냈던 분들이 여기 와서 앉아있기 때문에 제가 겸손합니다 항상. 왜냐하면 내 과거를 알고 있거든. 과거를 안다는 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지금 그 친구들끼리 과거를 아는 애들이 몇 명 있더라고. 승조하고 진산이 이런 애들은 과거를 알고 있더라고 서로. 왔나 오늘. 과거를 알고 있다는 말은 그를 다 안다고 느끼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서 청년으로 자라서 전도사가 됐습니다. 어느 날 목사가 됐어요. 사실은요 우리 장로님들이 보기엔 저는 청년이에요 사실은. 야 경사가 부르던 그 아이가 어느 날 목사님이 됐다고. 한번 징탕하게 혼난 적이 있는데 권사님들한테 인사 안 했다고. 지가 전도사가 됐으면 그 전도사가 됐지 인사 안 한다고. 저 인사 분명히 잘했는데. 맞아요. 변화되어지는 시간표 속에 나를 얹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틀 때문이에요. 여러분 행복을 놓친 사람의 가장 첫 번째는 뭘 깨뜨리지 않는다? 틀을 깨뜨리지 않는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지만 스스로에게 가지고 있는 틀 어떤 거요? 선입관. 자신이 맞다고 증명하라 해요. 결국 뭐 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틀을 깨뜨리지 않는 사람의 특징. 그래서 저를 왜 제가 음악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런데 찬양인도를 시작했어. 음악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노래를 잘한다 소리를 들어본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좀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많이 발전한 거예요. 찬양하면서 나는 마이크도 꺼져본 적이 있어. 립싱크 해본 적도 있다. 너무 쌩 목소리로 막 쌩 목소리로 락까지 올라가는 거 있잖아. 악을 쓰는 거. 그럼 막 그 싫어했었거든.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함께 하셔. 그래서 찬양을 하면 되게 같이 찬양을 잘 하게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는 허접해. 그렇게 막 대단히 뛰어나지 않아. 그런데 앞에 서서 리더를 해. 그러면서 성도들하고 같이 찬양하는데 성도들이 이상하지? 같이 또 찬양을 꽉 끌려 들어오고 막 좋다 소리를 해. 어떻게 할까요? 묘하게 틉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나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아니라 무엇인가 가졌다가는 그것이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이 무엇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행복하게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행복을 다 줄 수 있는데 옆에 있는데 하나도 그것을 원하지 않아. 왜? 자기들이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변화가 없어요. 항상 그 자리.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왜 나는 변하지 않냐라고 얘기해요. 왜 나만 인정해 주지 않냐고 얘기해요. 스스로가 행복하지 않으면서 나는 왜 행복하지 않냐고 얘기해요. 왜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은 다 해결해 주는 것 같은데 나의 문제는 침묵하냐고 얘기해요. 자기가 뭐 하지 않고서
내 옆에 있는 그리스도의 손을 잡지 아니하고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와주지 않는다고 그 자리에 서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가장 첫 번째, 자유하지 않아요. 다 나도 월급 메고 남도 월급 메고 나도 판단하고 남도 판단하고 그래서 그 사람 앞에만 쓰면 자꾸 판단돼. 뭐 내가 맨날 눈치를 봐야 돼. 이게 이상한 부류가 있어요. 왜 거기 가면 애를 가면 그러니까 나를 눈치 보게 만들어. 목사도 눈치를 보게 만들어 막. 이렇게 신실하고 경건하신 분들 꽤 계시거든요. 저는 좀 경건하고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막 자꾸 눈치 보게 만들어. 아 그게 자유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뭐로 남아? 상처로 남아. 나는 자유하고 싶고 나는 행복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상처로 남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피해 의식이 얼마나 있냐면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하냐? 제가 목수 아들 아니냐? 아, 자꾸 그 얘기만 해. 아니 자기가 경험한 것이면 다 안다고 얘기해. 여러분 청년들 오늘 여러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경험해 봤다고요? 여러분이 보고 여러분이 본 것이 답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이 교회에 와서 신실하고 믿음 있는 척해서 얼마나 신실한 척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가 중요해요? 지금 내 다니고 속에 있는 내 개인하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1대1로 소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 그것을 못 내려놓으니까 자꾸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다른 것이 중요해. 어떤 거? 보여지는 거. 다른 사람 눈. 이게 중요해. 물론 청년의 시기는 이게 중요할 시기입니다. 왜? 내가 주도할 수 있는 시기가 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스스로를 내가 다른 것에 집중하면 복음이 나를 치유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무엇인가 좀 가졌다고 하는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어버리면 복음은 복음으로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그가 나에게 필요 없어. 내가 분명히 상처받고 있고 내가 분명히 문제가 있고 상황이 안 되어지고 자꾸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데 자기는 그것이 인정되지 않아. 내 믿음이 어딘데? 내가 교회 다닌 게 어딘데? 그리고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게 다른 것으로 집중하는 길이에요. 결국 어떻게 돼요? 항상 공허할 것입니다. 항상 갈등할 것입니다. 항상 신앙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한 번도 일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바뀌어지는 경험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맨날 아프죠.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길 원하고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도려내길 원하고 그날부터 바꿀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나는 전혀 그곳에 관심 없고 그곳으로 가지 않는다. 행복하게 자가 됩니까? 여러분 바보라서 행복합니다. 잊지 마세요. 가진 게 없어서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다른 것을 채워지면 채워진 것만큼 행복을 놓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말씀 속에 행복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행복자가 됐냐?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아팠어.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린 간단해요.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행복자가 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답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뭐 해라? 정확히 진단해라. 뭐요? 인정함부터예요. 나의 무능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인정할 때 하나님은 해답으로 오시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나의 강함으로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정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왕의 신하가요, 문제가 왔어요. 아들이 아파. 그런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왕의 신하라는 말을 왜 썼을까요? 능력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배경 있는 사람이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할 수 없음이 인정되어질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자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상태를 먼저 진단하세요. 나는 할 수 없나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무능자이길 원합니다. 이 세상은 나를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그리스도의 가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그게요. 나의 상태를 점검. 그러면서요. 가만 놓아서 상태만 점검한 것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도 해줄 수 없어요. 개인이 해가야 돼요. 내가 변하고 싶은데 끌고 와서 와라 교회 와라 교회 와라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문 앞에 나와서 내 삶을 바꾸는 것은 개인이 해야 돼요. 지금 왕의 신하가 그 도전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왕의 신하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이때 당시 로마 시민입니다. 왕은 로마 왕이에요. 즉 유대인들은 속국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왕의 신하란 말은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고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을 할 때 가장 첫 번째 그가 뭘 했냐면 뭘 넘어섰다? 자신의 지위를 내려놨어요. 한계를 내려놔버린 거예요. 아니 도전을 위해서 내 것 가진 건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그때 당시에 왕의 신하가 예수님한테 와서 부탁하고 무릎을 꿇었다 할 정도면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아니, 저 사람 왜 저래? 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목수아들인데? 그들의 세상적인 눈들과 손가락질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행복자가 되기 위한 도전입니다. 여러분이 가졌다 하는 것부터 내려놓으세요. 두 번째, 그리고 세상의 눈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야 변화의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왜요? 이것들은 종교처럼 마음과 생각을 잡아버렸거든요. 종교는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종교를 벗는 도전을 시작한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청년들이 교회에 와서 여기 와서 앉아서 딱 예배드리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도전을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행복자가 되기 위한 변화의 도전을 시작했다는 답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있는 것, 세상의 판단,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이것만은 안 되는 것이라고 잡고 있는 종교적인 것들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한 번만 변해보면 사람은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인정이 가능합니다. 저는 제가 변화되어 왔기 때문에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일순간에 변화되었기 때문에 저는 일주일 만에 사람이 일주일 전에 일을 기억 못할 정도로 바뀌었어요. 내 안에 뭐가 쑥 나갔다니까? 그 전에의 삶하고 일주일 후의 삶에 식구들이 놀랄 정도로 바뀐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이해됩니까? 내가 우리 누나를 내가 때렸대. 난 근데 기억이 안 나요. 내가 그럴 리가 있습니까? 아니 일주일 전에까지 막 개기고 막 그랬던 내가 설마 내가 누나한테 그랬겠어? 이런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그걸 이해됩니까? 저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을 한 사람 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유 목사님이 그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 전에 것이 이해도 되지 않을 정도로 기억도 안 나고 그 전에 되어졌던 자신의 달라진 모습이 내가 그랬을까 할 정도로
돌아봐지지도 않는.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변화된 결과가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변화의 시작을 위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도전할 수 있었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뭐요? 더 중요한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위와 세상에는 종교로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생명 살리는 아들을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을 잡은 거예요. 생명 살리는 것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앞에 그런 간절함이 있으면 오늘 완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마세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만 잡으면,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뭐 할 수 있다? 살릴 수 있다. 복음 외에는 답을 줄 수 없잖아요. 영적인 것인데. 그리스도가 가지도 않고 나섰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돈으로도 안 됐고 병적으로 약으로도 안 됐고 이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안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건 영적인 것이다. 누구를 만나 해결됐다?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해결된다. 그것을 체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하고요? 너희는 증거를 안 보면 못 믿냐? 내가 그리스도인 거 못 믿겠냐? 이제 붙잡았습니까? 그러면 지켜내세요. 믿음이라 합니다. 왕의 신하가 가장 잘했던 거, 진짜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변화시킬 수 있구나,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문을 열고 나갈 때 뭐만 붙잡고 가면 돼요? 믿음만을 붙잡고 가면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붙잡고 가는 거예요. 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왜? 치유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그 순간 그에게 있던 열병이 나았더라. 맞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현장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더라. 그래서 행복자 되는 거예요. 그 행복자 되는 사람이 누림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행복자라면 이렇게 누리면 돼요. 뭐요? 약한 사람을 이해해버려요. 예수님이 유대인들 보고 그럴 수 있다. 그게 당연하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인정 못 받는 거 당연하다. 무슨 의미예요?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이 올 이번 주간을 살아간 동안 내가 가졌다고 느끼면 놔주면 돼요. 인정해주면 돼요. 이 세상은 남을 인정하면 내가 죽게 돼 있지만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내가 가질수록 남을 인정해줘 버리면 돼요. 그래? 그럴 수 있다. 네가 보는 게 그 정도인데 뭐. 그래? 그럴 수 있다. 그게 행복의 누림의 시작입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이 뭐 하라고 하고 막 수만 가지 막 나를 왕따 시키고 막 수만 가지 얘기하세요. 그래, 그럴 수 있다. 그게 불신자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몰라서 그래요. 알면 나중에 나한테 쪽팔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해줘 버려. 예수님처럼 내 행복을 뺏기지 마요.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내 행복을 놓치지 마요. 그냥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냥 이해해 준 정도에 끊은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뭐 했다? 사랑한 거예요. 그럼에도 사랑해 주세요. 왜요? 살려냈거든. 지켜내 줬거든. 막 마음을 찢으면서 야! 내가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믿지 않을래?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요? 살려내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에 안 든다고 포기하고 등을 돌릴 수 있지만 그 넓은 사랑을 가지신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나를 원망합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나 망하지 않아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누구하고 경쟁을 붙었습니까? 경쟁하면 그 사람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 사람하고 경쟁하지 마세요. 그 정도 그릇이 우리는 아닙니다. 뭐 해줘버리면 돼요? 그래. 그럼에도 내가 널 도와줄게. 사랑해버리면 돼요. 그만큼 행복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왜 괜히 그거 싸운다고 그거 스트레스 받고 서로 신경질하면서 제가 이런 짓을 안 해? 아휴, 하는 꼴이 그렇지. 막 신경 쓰는 순간 나도 거기에 똑같이 싫어하면서 닮아가. 똑같은 놈 된다, 똑같은 놈. 속지 마세요. 내 거 놓치는 일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요? 결국 행복 놓치지 않았어요. 지켜내세요. 이번 주가 여러분께 행복의 누림이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자 이제부터 어떻게 합니까? 가장 첫 번째, 내 틀이에요. 내 틀, 나의 틀. 이거 넘어섭시다. 아, 그러면 내가 틀 넘어서려면 뭐부터? 내 생각을 점검하세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반응과 자극에 대처하는 내 생각이 어떤지 조금만 점검해 보세요. 그게 틀입니다. 그러면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커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뭐? 현장의 틀. 이거 넘어섭시다. 어떻게 하면 돼요? 현장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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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 법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로? 믿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을 성공시키고 여러분을 실패시키고 여러분을 부하게 하고 여러분을 가난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세상이 아니에요.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의 판단과 그 사람들의 눈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럴 존재들이 아닙니다. 괜히 그것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것에 무너질 존재들이 아니에요. 틀 넘어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한계라고 하는 것들을 넘어서세요. 여러분이 여러 번 했는데 가장 끝에가 있는 한계가 있어요. 이것만큼은 못 넘어섰던 수만 가지 추억들, 수만 가지 문제들. 다 넘어서고 깨고 왔는데 이상하죠. 그 한계라는 게 항상 나 안에 부딪혀. 이번 주에는 그 한계를 넓히는, 넘어설 수 없어 한계는. 그래서 한계라 그래. 그래서 그 한계를 어떻게 하면 돼? 넓혀야 돼. 더 넓혀버려서 많은 것을 주워 담을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뭐가 되라? 행복자가 되라.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어요? 행복해버리면 끝이야. 상황과 상관없이 행복해버리면 끝이야. 여러분 이번 주에 가장 행복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오늘 말씀 붙잡고 행복자 되어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면서 오늘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은 505장. 네. 막 떨어지네요. 오늘 케냐에서 이렇게 참 멋진 현장들을 이렇게 설교 말씀으로 들었는데 굉장히 그 현장이었던 느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하고 기도에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이렇게 찬양가다 되어 있는데요. 우리 생각하시면서 네 준비하신 헌금 봉투가 다 있으니까요. 우리 헌금 준비하신 분들은 봉투에 이름을 이렇게 쓰셔서 이렇게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네 생년월일을 적어주시면 11조 봉투 만들고 있고요. 만든 11조 봉투는 뒤쪽에 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네. 인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50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하늘 보고를 체험하는 시간이라고 해서 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도하는 이렇게 사진과 복을 히브리어로 베라코드라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의 뜻은 무릎을 꿇다라는 건데 여기 보시면 저희 청년회에서 매일 아침 행복한 아침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6시 반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단하고 가서 내가 진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하지만 일어나 보면 벌써 시간은 지나 있고 애꿎은 전화기만 이거 바꿔야 되겠다고 알람이 안 울린다고 분명히 알람을 울렸는데 우리가 뭐 지금도 알람이 울리고 있잖아 이렇게 울리고 있는데 그래서 아침에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아침 기도에 오시면 깊은 호흡과 또 묵상을 하시고 하나님하고 만날 수 있는 행복한 아침이 매일 아침 6시 반에 목사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관 303호 태영아부실 오시면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 다 오셔서 함께 행복한 아침을 만들고 현장에 승리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시면 또 먼데이 기도 체험이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주일 강단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말씀 속에서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가운데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 그리고 지금 1월 한 달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많이 남지 않았죠. 1월 21일과 28일 남아있는데 또 2월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두 번의 기도에 특별히 내일입니다. 함께 오셔서 네,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 광고가 끝났고요. 네, 세 번째 광고도 끝났습니다.
네 번째 2013년 세계 리더 수련회가 네, 지금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은 3월 1일이고요. 장소는 랩넌트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단일 등록은 5만원이니까 등록하셔서 네, 저희 청년회에서 이렇게 차량을 준비해서 함께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청년들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니까 혹시 등록 안 하신 분들은 네, 우리 순장님들께 물어보셔서 등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광고인데요. 예원교회 방송실에 숨은 제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특별히 네, 저기 지금 멋진 사진이 나오고 있죠. 너무나 행복한 이제 내려주세요. 네. 사진이 전달력이 좋지는 않네요. 다음에는 조금 더 행복한 사진을.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멋진 찬양과 또 멋진 이런 영상, 자막, 우리가 말씀을 듣는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숨은 곳에서 너무나 많이 이렇게 도와주고 예배를 돕는 팀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또 뒤에서 카메라를 잡고 제 얼굴이 어떻게 하면 더 하얗게 나올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잡고 있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방송 자막, 음향, 또 조명 이것을 원래 사실은 학교를 다니고 돈을 내고 하면 비싸게 이렇게 배우고 또 해야 되는데 무료로 또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나는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시면 행복하게 알려드리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고 회식도 한 달에 한 두 번은 회식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맛있는 걸로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연락을 하셔서 네 행복한 청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오늘은 축하해 줄 팀들이 있습니다. 네 어제도 제가 오랜만에 강남 갔다 왔거든요. 제가 강남 잘 안 가는데 강남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근데 이렇게 또 두 분의 커플이 결혼을 합니다. 이렇게 날도 추운데 커플이 결혼을 하는데요. 네, 앞으로 모셔서 네,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철 과군즈 커플과 서진식 정혜진 커플을 앞으로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으로 써주세요. 앞쪽은 조명이 별로 안 좋아서 어둡게 나오니까. 네.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축하가 되어지고 행복한 시간이지만 약간은 또 씁쓸할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이지만 네, 우리 두 분의 커플이 이렇게 결혼하게 됐는데 기도 제목과 또 소개를 이렇게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신자로 등록하고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이런 자리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많이 떨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떨리네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교회에 나와서 이제 잘 청착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기도를 해주신 저희 인천지역 식구들과 그 다음에 그룹장 그리고 순장들한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힘든 시기에 인천지역에서 다락방을 이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이제 기도를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께도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예, 1월 26일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1월 26일 토요일 오후 3시 반에 양재동 라비아 웨딩 컨벤션 6층입니다. 예식 시간이 조금 늦긴 한데 오셔서 저녁으로 드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 기도 제목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첫 번째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하나님의 공동체 이루는 부부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사야 6장 13절 미션홈이 축복이 이루어져 후대 살리는
가정 이루는 부모가 되도록 기도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18장 유일성 갖춘 전문성으로 선교에 올인하는 전도자가 되도록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정했습니다. 토요일날 이제 많은 분들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진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실은 제가 용띠거든요. 그리고 혜진이가 뱀띠예요. 근데 용띠 다음에 뱀띠 이렇게 1년 차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1년 차이에요. 제가 날강도 도둑놈 소리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인연을 사귀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저희가 기도 제목은 그렇게 그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그리고 복음 가진 명문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이제 그 여러분께 그 직접 찾아가서 이제 그 청첩장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모바일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그랬었는데 그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렇게 저는 강남이 아닌 부천에서 견훤을 합니다. 그런데 부천도 그리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름도 쉽습니다. 채림. 그러니까 이성환하고 결혼했던 채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채림 웨딩홀에서 딱 점심시간 12시 반에 식을 올리니까요. 여러분 오셔서 많이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채림. 지금 이혼했는데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네, 오해 마시고. 네, 형들이 제일 좋아서 그래요. 13살 차이니까, 지금 시기가 돼서. 네, 두 분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자매분들이 한 번에도 말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또 올라오셨는데,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어요. 긴장되는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이 어떤 게 제일 좋았는지 한마디만 얘기해 주세요. 네. 좋지 않다고 합니다. 나이가 차서 결혼을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네. 어쨌든, 하느님이 태초부터 짝지어놓은 배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 두 분 위해서 같이 축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플은 굉장히 행복하게 살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주로 보시면 아름다운 사진과 함께 시간과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12시 반과 3시 반 두 탕을 다 뛸 수 있는 시간차가 있죠. 두 번 다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로운 캠프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세 가족을 네,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8명의 세 가족이 오셨고 이번 여기에 6명이 참석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우리 이창훈 청년, 김호영 청년, 손선혜 청년, 손세엽 청년, 조화영 청년, 이수진 청년, 김명식 청년, 임창균 청년, 우리 인도자가 우리 세 가족과 함께 박수로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가족 오신 분들은 네, 편안하게 앞으로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아니니까요. 네, 주저 마시고 앞으로 나오셔서 네, 같이 이렇게 인사 나눌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두 분 정도 안 나오셨는데 네, 다 나오셨나요? 네, 우리 좀 가운데로 오겠습니다. 네, 좀 예, 한 왼쪽으로 3보 이동해주세요. 3보 왼쪽이요, 왼쪽. 네, 군대 갔다 왔죠? 네, 네, 우리 이렇게 또 세 가족들이 오셨는데 이름하고 몇 년생인지 그리고 어디 사는지 어떻게 오게 됐는지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손세엽이고요. 그 85년생이고 23살 때까지 이제 대구 살다가 24살 때까지 유학을 가게 돼가지고 예, 지금 이제 온 지 이제 한 열흘 안 된 것 같고 예, 그래서 취업 준비하려고 이제 서울 올라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지왕그룹의 85기 이청입니다. 저도 거의 세 가족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친구를 데려와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뭐라고 아직 할 말이 있었는데 까먹었는데 저도 원래 2010년부터 교회 다니다가 지금 필리핀 어학연수 갔다가 9개월 만에 다시 오게 되었는데요. 세엽이랑 같이 대구에서부터 쭉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다시 예원교회 와서 이제 초신자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제가 이 교회에 오게 된 이유는 뭐냐면 청년 때 진짜 한번 크게 쓰임받고자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저희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옆에 있는 박찬우 청년이 동생, 사촌 동생이고요. 생각지 않게 가족으로 지내다가 너무 오랜만에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또 갑작스럽게 교회 또 이렇게 참석하게 됐는데 저 또한 모태신앙인데요. 조금 나름대로 슬럼프가 있어서 교회를 부끄러운 줄 아는데 다니지 않고 있다가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저한테 감사한 말씀이었고 무엇보다 또 눈웃음이 굉장히 인상 남더라고요. 말씀해 주신 그래서 굉장히 은혜 많이 받았고 행복 뺏기지 않고 메시지가 저한테 너무나 좋았던 말씀이고 또 옆에 친구가 따로 있었는데요. 이름 말하면 혼날 것 같고 인사를 제가 대신 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찬양도 그렇고 너무너무 저한테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역시 문재환 그룹의 86기수 박찬우라고 합니다. 네, 제가 태어날 때부터 같이 저와 지냈던 누나인데 좀 성인이 되고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좀 떨어져 있다가 예, 이번 연도에 어떻게 일적으로 다시 만나게 돼서 또 어떻게 교회까지 오게 됐는데요. 또 누나 원래 혼자 오는 건데 친구분 같이 데리고 와서 예, 어저께 두 분을 같이 전도하게 됐습니다. 예, 오늘만큼은 하나님께서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시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네, 아직 좀 나이가 좀 있는데 시집을 못 갔어요. 그래서 예,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 갈 수 있도록 도 해주시고 예, 말한 것처럼 예,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제대로 이제 해서
이번 연도에 확실하게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누나 친구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9 됐고요. 좀 멀리서 왔어요. 저 구리 토평동이라고. 교회는 어렸을 때 이제 어렸을 때 몇 번 다녀보고 이제 커서는 지금 나이 좀 들어서는 이제 거의 처음인데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지나갔다가 그냥 들어왔는데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상의 그룹 조용빈순 EBS 노윤지입니다. 김명식 청년은 이제 나이를 말했지만 75년생이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어떻게 오게 됐냐면 그냥 이제 지나가다가 한번 저희 교회를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교회 앞에 있는데 이청, 어떤 청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청년이 이제 같이 교회 가자고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오늘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병식 청년이 이제 집은 구리고요. 직장은 서하남인데 오늘 말씀처럼 저희 애원교회 청년을 다니면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청년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서로 오다 보니까 굉장히 낯설다고 그래요.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이제 다니다가 만나면은 이제 좀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87년생 김창균이고요. 이거 아까 좀 오타가 나가지고 임으로 되어 있던데 김씨인 거는 일단 네, 아무튼 김씨는 맞고요. 아무튼 저 여기 오게 된 거는 옆에 저희 직장 이제 상사 제가 이제 안지수 과장님이신데 네, 제가 아 제가 요 며칠 전에 이제 요즘 장염 유행이잖아요. 이제 좀 장염에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이나 이제 회사를 못 가는 누를 좀 끼쳤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이제 오늘 하고 내일까지 이제 쉬는데 이제 한번 교회 같이 와볼 생각 있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발걸음을 하게 됐고요. 제가 아무래도 회사를 주말에 보통 나가다 보니까 이쪽으로 자주 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옆에서 이제 과장님 잘 쫓아다니면서 다른 데서라도 네, 정말 좀 은혜 받을 수 있게 열심히 네,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창균이는 저랑 같이 일하는 동료고요. 주말 근무를 하기 때문에 교회에 오기가 힘들어요. 근데 제 올해 기도 제목 중에 하나 전도 대상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해가 되면 1월에 기도 제목 응답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것 때문에 아팠는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래서 오늘 올 수 없는 시간에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영접하고 가고 또 주중에는 다락방 연결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잘 지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마이크 들고 노래하시면 돼요. 네. 네, 우리 오늘 세 가지 오셨으니까 일어나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사회적들이 특별히 더 이렇게 행복한 얼굴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네. 오늘 오신 사회적들은 예배 후에 우리 인도자와 함께 목사님하고 만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끝나고 바로 우리 1층 예배실로 올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목사님 오셔서 황금 기도와 축도로 모든 예배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로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헌금한 사람들의 모든 이름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보고를 여는 하나님 복음 경제를 체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청년을 위해서 헌신한 우리 청기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 병든 자가 남았습니까?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 가족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온 새 가족들이 예원교회에 와서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인 것을 체험하고 회복하여지는 귀한 행복자가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전도한 친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사 하나님께 전도에 쓰임받아 싸우니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이 그의 모든 인생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행복자가 되어서 그 행복을 영원히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영혼교회 모든 청년들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만남과 이들의 모든 직장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